제가 이제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법이라고 말씀드리기엔 좀 그렇고요. 그냥 하나의 공부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이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동평균선에 굉장히 중요하냐, 이러한 중요 빈도수로 말씀드리게 되면 저는 이제 그냥 반반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 다시 말해서 주가의 위치를 가늠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주가 위치라고 하게 되면 제가 아까 반반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맥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주가 위치에서는 이동평균선이 거의 100% 가까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한번 이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5일선, 11선, 그 밖에 21선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이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큰 맥락을 제가 항상 큰 그림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연봉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큰 맥락을 이해해야지 디테일에서 타점을 잡고 크게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21선은요, 바로 주말을 제외를 하고 영업일 기준 5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대략적으로 한 달은 4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선은 한 달을 의미한다라는 걸 이해가 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또 보시게 되면 61선. 사실 우리가 이제 HTS, 다시 말해서 이제 주식 매매 프로그램을 깔게 되면요. 21선, 61선, 그 다음에 121선은 많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20일 동안 그 주식에 대해서 평균 매수가에 대한 어떻죠? 바로 평균 가격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20일은 바로 한 달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60일은 어떻죠? 60일 동안 매매한 사람들의 어떻죠? 매수자들, 매도자들에서 평균 가격에 대한 바로 3개월을 의미를 한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121선은 6개월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241선은 바로 1년을 12개월, 1년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241선입니다. 그래서 241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매매한 사람들의 평균 가를 의미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여기까지 지금 이해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죠? 만약에 121선에 121선이라고 예를 들게요. 121선의 주가가 만약에 밑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죠? 우리 앵커님, 만약에 네. 121선에서 이제 이해가 다들 되셨는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캔들이 121선 밑에 있어요. 네. 그럼 그 120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120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은? 네네. 손실? 그렇죠. 120일 동안 매수하신 분들은 다 손실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0일 동안 손실이 되게 되면 어떤 게 클까요? 바로 나오고자 하는 욕구가 커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이평선에 대해서 제가 지금 우리 이제 시청자님들 이해가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조금 더 한 번 더 확인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240일에서 주가가 밑에 있으면 어떻죠? 당연히 매도를 하려는 욕구가 더 클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차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시간이 있으면 제가 이제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대부분 다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바로 이제 차트로 연결을 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종목, 제가 일진적인 말씀드렸고 제가 히든 종목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포인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큰 맥락, 이평선에서도 어떤 걸 보자? 이평선 하면 뭐? 일단은 우리가 주식 줄인이다. 5일선, 11선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일단 보지 마시고 241선만 보세요. 241선으로 해서 어떻죠? 주가가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요것만 일단 보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금 저는 이 구간에서 포션 기법을 말씀을 드렸지만 위에서 나와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으로도 241선만 알아도 수익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요 부분 한번 보죠. 좀 거래량이 이러한 구간에서 증가가 된 부분을 확인을 이제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거래량이 어떻죠? 부족해요.
제가 이제 에너지라고 표현도 하고 포션 기법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부족한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거래량이 딱 증가가 되줬으면 못했어요. 여기서 포션 기법과 재료를 확인해서 공략을 했으면 됐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확인하면 되는 거고 이게 그냥 머릿속으로 그려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241선에 주가가 아래에 있으면 어떤 욕구가 크다고요? 바로 나오고 싶은 욕구가 크다라는 겁니다. 왜? 1년 동안 매매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손실이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가 돌파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특징주 때 뭐라 말씀드렸죠? 주성 엔지니어링이 실패가 나오면요. 여기서 쭉 빠져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을 제가 시간을 두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주성 엔지니어링으로 잠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주성 엔지니어링은 아까 요 구간에서 돌파가 나왔다가 요 구간에서 이렇게 보이다가 이렇게 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좋게 보셔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거 딱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241선으로 해서 일진전기 결과론적으로 포션 기법과 240일 얼마나 간단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약 4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바로 또 다른 종목 볼게요. 제주 반도체입니다. 제주 반도체 이미 논란 톡방에 들어오신 분들 공략을 했고 제가 이 당시에 또 다른 거랑 조금 이제 비교를 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41선, 240일에서 1년 동안 여기서 거래량이 늘면은 상관없어요. 하지만 포션 기법에 해당되지도 않고요. 정말 계속 하락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그렇죠? 증가됐고 그다음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익 가져가셨죠? 이미 노란 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결국에 이러한 구간에서 수익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큰 맥락을 먼저 보시게 되면 만약에 이런 거를 모르시게 되면요. 이러한 구간에서 제주반도체 조퇴하고 딱 매수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왜 하락이 나오지 고민만 하시고 이런 데서 추가 매수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손실 금액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241선, 이평선 굉장히 주가 위치가 중요합니다. 아래를 보는 게 아니라 위에 있을 때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41선 주가 위치 굉장히 중요하니까 주식 공부하실 때 다른 거 공부하지 마시고 방금 저 포션 기법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241선을 주의 깊게 보고 그 다음에 21선, 5일선, 11선 한번 이렇게 공부해 보시면 더 빠르게 이해도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주가 매매하는데 주식 매매하는데 좀 더 종목들을 속가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가져온 종목은 바로 공부용 기법 공부용으로 해서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애경 케미칼. 저도 이제 금일 제가 이거를 뽑아 왔습니다. 이것도 보시게 되면 먼저 보시게 되면 240일 이제 뭐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하락 나온 게 너무나도 그럼 여기까지 하락 나온 게 뭐예요? 요거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이거 하락 나온 이유가 있겠죠? 그냥 241선 맞고 하락이 나왔겠어요?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승이 나오게 된 거, 상승이 나오게 돼서 240일을 강력하게 돌파가 나왔고 거래량 증가. 무슨 말씀인지 이건 또 아실 거고 다시 말해서 에너지가 채워졌고 그다음에 재료가 뭐예요? 바로 실리콘 응급제입니다. 제가 2차 전지에서 응급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틀 만에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약간의 조정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정을 주게 되면 어떠한 구간에선 분명히 연결되는 부분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기법 공부용으로 애경 케미칼 주의 깊게 보셔서 공략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